이것도 전자레인지 데워 올게요. 엄마.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에그인을 만들 거고, 이거 고구마랑 같이 먹을 건데요. 에그인에 요 닭가슴살 굴린 불도 넣어 보려고요. 또 꽝꽝 얼었으니까 180도 10분 정도 구워 볼 겁니다. 고구마도 진짜 잘 구워졌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토달볶음이랑 브라타 치즈 조합으로 먹을 거예요. 요즘에 이게 영상에서 너무 많이 등장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브라타 치즈 다른 레시피 활용해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쉬는 날에 쭉 먹고 있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 닭가슴살 허니소이 맛이랑 샐러드 채소 넣어가지고 또띠아 롤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먹을 거예요. 귀여워. 제가 한달 동안 젤네일을 쉬었는데 이번 주에는 8, 9, 10 이렇게 결혼식 약속도 있고 2년 만에 친구 만나는 일도 있고 또 오랜만에 학교 선배들 만나고 이래가지고 내일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받으러 갈 건데 언니랑 앞뒤 시간으로 해가지고 밥풀이 산책도 같이 하고 오려고 합니다. 산책까지 다 하고 집에 들어오려고요. 걔는 왜 이러고 있는 거니? 파프라, 너는 왜 그러고 있니? 파프리가 털이 자라가지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6시 1분이고 간단하게 오리 구워서 밥이랑 요 상추 싸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손톱은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 했어요. 결혼식 갈 때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오리고기는 굽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만 데워주면은 기름이 좀더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나왔어요, 기름. 오늘 식단이 사실 제가 영상 촬영하지 않는 때 주로 먹는 식단이에요. 집에 있는 나물 반찬이랑 김치, 그리고 단백질로 소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상관없이 100g에서 150g 정도 굽고, 곤약밥 100g,
그리고 오늘은 쌈채소를 준비했는데, 쌈채소 대신에 그냥 샐러드 채소 믹스로 된거 퍼먹기도 해요. 이게 제가 주로 먹는 식단이고,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돋고, 일단 되게 속이 편하게 배부른 그런 식단입니다. 시간은 6시 20분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트랑 단백질 쉐이크 먹을 거예요. 오늘은 언니 집에 놀러 갈 거여가지고 저녁 도시락을 싸가려고요. 오늘은 파김치 볶음밥 만들 거예요.
뭔 우니? 있잖아. 내가 음식점 사장님이면 저렇게 돼. 오늘도 사먹어.